네,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국가라는 중요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서 재벌의 중요성,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해왔던 분야가 방식이 수출 주도와 투자 주도가 주요 모습이었죠. 자,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이 역량 확장과 경제 성장이 동시에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분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사회적 체액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대체로 무시하거나 이제 간과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가 우세해왔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평가가 유럽의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모형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또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고소득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진국 또는 중소득 국가의 사회 정책을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도 이제 예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대리적 사회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 복지국가의 그 사회 정책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다른 수단이 존재했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나라들의 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 정책이었다라고 할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소셜 팔리시 또는 대리적 사회 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예를 들면요. 가장 큰게 이제 광범위한 토지 개혁이죠. 그렇죠? 토지를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않은 자에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좀더 생산적인 인구의 많은 인구가 농토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것은 사실은 이제 일제로부터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박탈되었던 그리고 철저하게 제한되었던 교육 기회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국민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 기회 팽창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게 되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숙련 정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그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전문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 과학적 목적만을 지닌 특별한 대학교 또는 특별한 대학원, 특별한 연구원을 설립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숙련 정책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정책의 지속적 확장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오죠. 오늘날 우리가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그 역사적 연원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최소한 1960년대로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60년, 적어도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60년대는 물론 이제 법제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매년 나날이 확장되었던 게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모습이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많은 국민은 적절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회 정책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강화되어가는 이런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념은 홍익인간에 있고 그 홍익인간은 사실은 이런 사회 정책의 지속적
확장과 긴밀히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잠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통계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대비 한국의 그 GDP 규모, 자본, 우리 물적 자본의 규모, 인적 자본, 그리고 생산성 수준인데요. 1955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산출은 미국 대비 한 9%밖에 아닙니다. 이제 하위 중진국 수준이죠. 네, 그거에 비례해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물적 자본이 미국 대비 한 7%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죠? 미국 대비? 이게 무려 70%에 가까워집니다. 70%.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58%, 60%, 6에서 70% 수준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60, 70% 수준인데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이미 이 소득 수준에 걸맞는 인적 자본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국민이 이렇게 높은 소득은 낮지만 그 교육 수준이 선진국과 육박하는 근접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면 이 나라가 성장을 안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의 역량을 확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충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건 또는 좀 지체되건 상관없이 일정 수준이 되면 이 역량 수준으로 교육은 점점 소득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는 시사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 중을 이미 이른바 소득 6만 불 국가의 그 교육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성장을 안 하면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어 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굳이 이제 거만하고 오만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또 지나치게 스스로 폄하하는 것도 이제는 좀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성장을 특징짓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조금 이제 그 계산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성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요. 자,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인구의 증가, 그렇죠? 생산 인구의 증가, 자본의 축적, 기술 수준의 향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자본의 증가와 생산 인구의 증가는 이제 요소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 진보는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생산성의 증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를 경제학자들은 기술 진보라 안 하고 보통은 이런 분석을 할때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자원이 재배분되는 것 그리고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 이득이 생겨나는 현상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진보라는 게 있죠. 기술 진보. 기술 진보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기술 진보. 이제 이것들이 도대체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이게 그 분할을 했죠. 어떤 것이 몇 퍼센트? 쭉 보시다 보면 노동이 대체로 경제발전 초기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자본이 툭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은 빠른 속도로 그 기여분이 축소됩니다. 한편 생산성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자본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본이 이렇게 일정 수준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도 이제 자본이 대체로 또 하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노동이요. 노동이 이렇게 이런 요소 투입이 한때는 요소 투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요소의 비중이 점점 요소 생산성의 기여가 훨씬 더 크게 되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요소 투입, 노동과 자본에 비인한 부분은 1.7%밖에 안 되는데, 이총 요소 생산성은 2.9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이 주도를 하고 있냐면, 총 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혁신 하는데 뭘 얼마나 대단한 걸 기술 진보를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는 통계로 그대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는 고소득 국가인 만큼 기술 진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요소 투입 중에서는 노동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냐면, 노동이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반면에, 자본은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그렇게 많이 하락했냐면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자본 주도적인 모습이 이때 좀 나타났다고 우리가 할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기술 진보 수준보다도 못 미친 거예요. 결국 우리 경제는 현재 기술 진보가 주도하는 경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우리가 빈곤에서 탈피하여 상위 중소득국으로 전환한 것은 지속적인 노동 투입과 빠른 산업구조 전환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산업구조가 바로 요겁니다. 자원 재배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소득국 진입은 아무래도 기술 진보가 주도하는 가운데 적극적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계속 기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성장 회계의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19세기 조선의 경제는 아마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 있었다고 할 텐데요, 이른바 이제 인구가 늘면,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는 농업 생산물에 잉여가 생기고, 삶이 좀 살아갈 만하다 보면 어느새 인구가 늘어가지고 다시 가난해지는 이런 멜더스 국면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산업화 전 단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시작은 아무래도 1876년 개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시장이 국내에서 마침내 전면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그렇게 대두한 시장은 일본이 주도합니다만 외국의 시장에 맞물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도약을 시작하죠. 그래서 1910년대쯤에는 분명한 중소득 국가로 도약을 해버리고요. 일제강점기 내내 이제 대체로 그 하위 중소득 국가를 유지합니다. 마침내 그러다가 1960년대에 우리가 인적 자본이 쌓이면서 건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 경제에 나서고요.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노동에 기초한 요소 주도 경제라고 할수 있었고, 그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후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적 수준을 보였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랬던 경제가 1970년대에는 투자가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 주도 경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의 그 대표 주자들인 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성장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는 여전히 이 중화학공업이 한번 착근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풍성화하는 단계가 이제 바로 1980년대의 모습이고, 다행히 그게 이제 이른바 3저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의 우호적 환경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말 그대로 웅비하게 되는 게요 8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보면서 사실은 대기업 주도로 기술 혁신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까지 정부 주도로 기술을 도입해왔던 그런 정부 주도적 기술 도입에서 벗어나서,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하나씩 둘씩 막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연구소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 마침내 자기 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주도로 중화학공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술 혁신이 발생하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기술 역시는 2000년대에도 눈에 부각되는 그런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이런 식으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넓은 산업 저변 중화학공업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공정과 제품 혁신이 계속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소득 갭을 계속 축소시키는 그런 길을 밟아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마치 무슨 국민들 서로 간에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앞으로 내달리는 하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장을 거쳐왔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가도를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홍익인간의 이념은 사실은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부정하기 힘든 명제죠. 한국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현실이 다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삶을 한국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도가 이제 각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혁신도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로 이제 11위 수준에 있고요. 뭐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산출 면에서 다 사실은 뭐 어떤 거는 조금 뒤에 뒤쳐져 있고 어떤 거는 좀 앞섭니다만 대체로 이제 세계 11위 수준의 이제 혁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해서 우리가 혁신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 정권의 우연한 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살펴보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현재의 그냥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노력을 더 애를 쓰고 현장에서 더 열과 성을 다한 우리 국민들의 그 성실함을 있었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의 평균적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고소득 국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계속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제 다소 반복되는 모습을 제 스스로 느껴지니까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기술 혁신은 기술 혁신인데 이 기술 혁신이 도대체 뭔지, 너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